타입스크립트에서는 펑션도 타입을 가집니다. 그래서 펑션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펑션의 타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펑션의 경우는 리턴 타입을 가질 수가 있고 리턴 타입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펑션의 아규먼트의 타입입니다. 각각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펑션에서 리턴 그렇죠? 리턴 위에 뭐라고 적었던가요? my name 있죠? my name이고 my age가 있습니다. return my name 그런 다음에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return my name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뭔가 return해서 return my name을 return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죠. 콘솔 로그에서 로그 return my name 실행하게 되면 내 이름을 return 하게 되겠죠. 그죠? my name이 여기 있잖아요. 주피터죠. TSC에서 볼까요? 보면 주피터가 됐죠. 릴로드해서 보겠습니다. 펑션만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좀 지워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펑션이 정확하게 무엇을 리턴해야 된다. my name의 타입을 내가 미리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뭐가 되죠? 스트링이죠. 스트링이 리턴되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스트링을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리턴해서 여기다가 my name이 아니고 my age 하면 바로 이렇게 error 메시지가 뜹니다. my age는 number란 말이에요. number is not assignable to type string 되죠. 이 펑션의 타입은 string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펑션의 타입은 return 타입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function type equal return 타입이에요. my string my name 쓰면은 오류 메시지가 사라지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타입이란 걸 지정을 했어? 좀 자유를 속박하는 듯한 느낌을 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도로의 차선 때문입니다. 도로 차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도로의 차선이 없으면은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죠? 편하게 그죠? 편하게 아무렇게나 막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1차로에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와 작은 승합차, 3차로는 그리고 선도 이렇게 끊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유를 속박해놓음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도로에 차선이라는 게 없었어요. 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그때는 막 다녔어요.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차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죠. 자바스크립트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자신 없이 마구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런데 사고가 막 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자신을 끈 겁니다. 그 자신이 바로 타입입니다. 이렇게 타입을 스트링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내가 혹시라도 실수로 여기다가 my age를 넣는다 하더라도 바로 오류 메시지가 떠난 거죠. 그렇죠? 아, 그럼 여기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펑션은 아규먼트 타입 역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펑션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multiply로 할게요. multiply 그래서 value 1 아규먼트를 두 개를 가지는 거예요. value 2 그런 다음에 return 값은 return에서 value 1 곱하기 value 2 이렇게 하면 리턴까지 되는 거죠. 뭘 잘못했나요? C가 빠졌군요. value 1, value 2를 받아서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벌써 value 1에 이렇게 error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떴나요? value 1이 implicitly has an any type 암묵적으로 any type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도
언뜻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아주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아주 자유로운 건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컨셉 로그 합시다. 로그에서 멀티플라이 플라이 해서 이번에는 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로그 하면은 2 곱하기 3에서 6이 나왔죠.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2 곱하기 주피터 이렇게 하더라도 에러 메시지가 없어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하면은 여기에서 에러 메시지가 떴죠. 에러 해서 parameter value 2가 implicitly has any type. any type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 경고 등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none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none은 not a number. 숫자가 안다. 거죠. 숫자가 와야 되는데 숫자가 아닌 것이 왔다. 그래서 argument 역시도 처음부터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string 형식이 된다고 타입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error 메시지가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value 1, value 2에 있는데 any question 그러니까 이것이 Jupiter가 아니라 5를 해줍시다. 그러면 사라지고 여기 에러 메시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뭐가 잘못이 있다 했더니 넘버와 이것도 넘버가 되겠죠. 곱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스트링 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죠. 에러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Left hand side of arithmetic operation. 그러니까 산술적인 산수죠. 산수적인 연산의 왼쪽 편에 있는 것은 type any number or enum 이 셋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여야 된다. 숫자거나 뭐 n이거나 이렇게 됐는데 한마디로 숫자여야 된다 말입니다. 근데 스트링이 되어 있으니까 오리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죠. number로 고쳐주면 오리 메시지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주피터를 적게 되면 바로 적자마자 오리 메시지가 나타나. 그죠? 그리고 이 넘버가 있는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오류 메시지가 여기서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안 나타나죠. 그런데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아예 내가 코드를 작성할 때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선 변경할 때 깜빡이를 넣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경고 등 이런 것과 유사한 거죠.